어떻습니까, 넬리? 괜찮아요?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며칠 전에 랠리복 리뷰를 하고 이게 입고 나오고 싶어서 안 달래고 있다가 오늘 모처럼 일요일날 시간이 나서 아침 먹기로 대부도 용도를 들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기온이 영상 8.5도예요 가을 날씨 영상 8.5도하고 겨울 날씨 영상 8.5도하고는 확연하게 틀리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선선한 뭐 8.5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티셔츠를 하나 입고, 긴팔 티셔츠를 하나 입고, 그 랠리의 바람막이, 그리고 바깥에 랠리복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것저것 옷을 입어본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 옷만으로는 겨울을 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의는 내피를 입지 않았고요. 상의는 바람막이를 안에 입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뭐 속도는 한 7-80, 지금 현재는 70km 정도 운행하고 있고요.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랠리복이 그냥 바람막이에다가 겉에 그 보호대 자켓만 입고 있기 때문에 보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온을 원하신다면 뭐 보온이 되는 오리털 자켓이라든지 열선조끼라든지 깔깔이 같은 그런 옷을 또 덧입어야 충분히 보온 성능이 발휘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영상 15도에서 바람을 맞는 정도인데 쉴드가 있어서 그나마 바람이 막아지는 느낌이고, 내피를 입지 않은 하의 같은 경우는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통기성은 뛰어난데 보온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랠리 상의의 내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어텍스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체온이 잘 뺏기지 않는 그런 재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니까 고어텍스가 되건 고어텍스 할아버지가 되건 추위에 바람을 맞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비해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걸까요? 그냥 보통 3계절용 자켓에서 내피를 빼고 외투만 입은 그런 느낌입니다. 안쪽에 있는 방풍 자켓이 체온을 굉장히 잘 유지시켜주고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핸들에 있는 이 열선이 체온을 더 유지시켜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온 성능을 기대하고 랠리 자켓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보온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온만큼이나 중요한 게 방수인데, 방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샤워기를 틀고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때문에 그런지 모든 게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네요. 그냥 일반 자켓이에요. 날씨가 흐린 데다가 미세먼지 때문인지 뭐 해는 구경을 할 수가 없네요.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바로 들어가기 아쉬워서 인천 월미도에 들려볼까 생각도 했었는데, 영흥도에서 대부도로 나오고 방조제를 넣으면서 차가 너무 많이 밀렸어요. 월미도는 그냥 오늘 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타보는 것만으로 이 라이딩 자켓의 기능을 100%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대가 너무 컸었던 걸까요? 앉아서 출발하면서 달리는 순간, 아 이거는 조금 보온이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적응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잠깐 타보는 걸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